수여하겠습니다. 자, 먼저 끊어읽기부터 해야 되겠네요. 준비되었나요? 예, 먼저 읽고 그다음 끊어 읽겠습니다. 다 같이. I like to play with Spot. In the park in the afternoon. 오케이. 그래서 이거 한 토막이네요. 왜 이렇게 돼 있죠? 누가 뭐 한다기 때문에 그렇죠? I like. 나는 좋아한다. 이 말이죠. 좋아한다. 자, 난 좋아한다 라고 했으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그 다음에 오는 게 좋겠어요? What에 대한 대답이 오는 게 좋겠죠? 무엇을 좋아한다? 난 좋아합니다 라고 했으니까 뭐 좋아하는데? 무엇을 좋아하는데? To play with spots의 뜻은? 그쵸. 스팟과 함께 노는 것. 스팟과 노는 것을 좋아한다 이 말이죠. 오케이. 그 다음에 in the park.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렇죠. Where, 어디에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어디에서? 그 공원에서. In the afternoon,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렇죠. When에 대한 대답, 언제? 오후에, 이런 뜻이죠. 나는 공원에서 오후에 스팟과 함께 노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at do you like? 라고 물으면 되겠죠. 뭐 좋아하니? What do you like in the park in the afternoon? 이렇게 물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대답 듣고 싶으면 그럼 뭐라고 물으면 되겠어요? 그렇지. Where do you like to play with Spot in the afternoon? 이라고 물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그렇다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되겠어요? 그렇죠. When do you like to play with Spot in the park? 라고 물으면 되겠죠. 언제 노는 걸 좋아하는데? In the afternoon. 어디서 노는 걸 좋아하는데? In the park. 뭐 하는 거 좋아하는데? 공원에서 오후에 뭐 하는 거 좋아하는데? What do you like in the park in the afternoon? 됐습니까? 원리를 알겠죠? 오케이. 참. 계속하기 전에 선생님이 몇 군데 형광펜을 할게요. 공통되는 거. 여기다가 초록색 할 거예요. 초록색, 초록색. 그 다음에 I draw. I draw. 그다음에 I go. 네,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빨간 색깔을 할 거예요. Brings. Brings. 그 다음에 does not return. 그 다음에 does not have. 그 다음에 meet. 오케이. 그래서 초록색으로 했는 것도 쭉 보이죠? 초록색, I throw, I throw, I throw, I go 이렇게 해놨는데 초록색으로 했는 것들의 공통점은 뭐죠? 왜죠? 하다시라는 공통점이 있고 또두 번째 공통점은 I가 하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까? I가 하는 거죠. I가 throw 하고, 그렇죠? I가 throw 하고, I가 throw, I go 하고. 그 다음에 주황색으로 칠한 것들의 공통점은 전부 다 마찬가지 무슨 시고? 그렇죠. 아니죠. 하다시죠. 그렇죠. 몰랐나요? bring, 가지고 오다라는 하다시죠. bring. 여기도 bring, 가지고 오다, 데리고 오다라는 하다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does not return도 하다시 덩어리죠. does not return의 뜻은 뭐예요? 그렇죠.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 does not have. 얘도 하다시네요. 무슨 뜻이죠? 그렇죠.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meet. 얘도 하다시죠. 뭐 하다라는 뜻이죠? 만나다. 자, 그러니까 초록색으로 형광펜 칠한 것도 그렇고, 오렌지색으로 칠한 것도 그렇고, 전부 다 하다시인데, 왜 다른 색깔로 했죠? 자, 오렌지색으로 한 것들은 전부 다 하다시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전부 다 하다시에 요런 게 들어있죠. 맞습니까?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초록색으로 한 것과
오렌지색으로 한 것의 차이점은 일단 공통점은 다 같다신데 왜 선생님이 다르게 색칠했죠? 스팟은 한번 길어봤자 그렇죠 이시니까 그렇죠 하다시의 주인이 뭐인 경우에 하다시의 주인이 히나 제가 그렇죠 쉬나 이신 경우죠 히, 쉬, 이시 뭐뭐 하다 할때 하다시에는 뭔가 그냥 하다시하고 좀 다르죠 그렇죠 현재 시제일 때라고 얘기합니다 현재 시제일 때 하다시의 모습이 다르다 오케이 만약에 이 문장에서 스팟이 되돌아온다면 뭐예요 스팟이 되돌아온다 스팟이 되돌아온다면 스팟 returns 이렇게 해야 되죠 맞습니까? 스팟이 되돌아옵니다 spot returns 근데 되돌아오지 않는다 하려니까 여기다 뭘 집어넣어야 돼요? not을 집어넣어야 되죠? 그쵸? 그러면 얘는 하다시인 경우에 이 속에 뭐 있다? 그쵸? 둔데 그냥 두가 아니고 이런 거 달려있으니까 두 말고 뭐? does가 달려있죠? 그쵸?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does하고 뭐하고 붙습니까? not하고 붙어서 doesn't가 되죠? 그쵸? 그러면 returns는 다시 뭐가 됩니까? return이 되죠. 그래서 되돌아오지 않는다 할땐 doesn't return, does not return 이렇게 하는 거죠. 맞습니까? 오케이, 여기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나는 던진다면 I throw죠. 그렇죠? 그럼 난 던지지 않는다는 뭐예요? 오케이, 얘 무슨 시예요? 하다시죠. 이 안에 뭐 넣어야 돼요? 난 넣어야 되죠. 근데 하다시인데 하다시에 있는 데다가 난 넣을 땐 그냥 못 넣죠 그쵸 이 안에 뭐 들어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난 던지지 않는다는 뭐예요 I don't I do not throw가 되는 거죠 난 던지지 않는다 알겠습니까 지민이가 전번에 통문장 쓰기 시험에서 많이 틀렸던 거 선생님 설명하고 있는 거죠 맞습니까 오케이 여기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나는 간다 나는 간다는 뭐예요 I go. 그럼 나는 안 간다는 뭐예요? 그렇죠. I don't go 해야지. I not go가 아니죠.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스팟이 가지고 있지 않는다는 뭐예요? 스팟이 가지고 있지 않다. Spot does not have죠. 근데 여기에 not을 빼서 스팟이 가지고 있다란 얘기 하고 싶어. 스팟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되나요? 자, 이번에는 아까 했던 거에 거꾸로죠. 뭐가 빠져나가는 거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거, not이 빠져나가죠. 그렇죠? 그럼 not이 빠져나가면 does have가 아니고 does가 다시 have 속에 들어가겠죠. 그러면 does하고 have하고 합쳐지면 뭐가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spot은 가지고 있다는 뭐예요? spot has가 되는 거죠. spot이 갖고 있습니다. spot has. 근데 다시 여기다 not을 넣는다. 안 갖고 있다. 또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에 not has가 아니고 이 안에 뭐 들어있다 얘 하다시니까 뭐 들어있다 그렇죠 does가 들어있으니까 spot은 안 갖고 있다는 spot does not have가 되는 거죠 원리 이해하겠나요? 네, 선생님 세 번째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다시에 not 넣는 방법 그럼 여기에 그는 만난다가 보이죠 그는 만납니다 he meets he meets이 아니고 he meets죠 그러면 만약에 그는 만나지 않는다 하고 싶으면 얘가 하다시죠 그쵸? 그럼 그는 만나지 않는다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쵸? He does not 하고 여기에 있던 S가 없어지죠? He does not meet 하면 되는 거죠. 원리가 이해되나요? not을 넣는 방법. 여기서 거꾸로 또 not을 뺄 때는 얘가 뿅 사라질 거고 얘랑 합쳐져서 뭐가 되는 거예요? He meets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런 것들 쭉 설명드렸고요. 계속해서 끊어읽기 설명하겠습니다. 그다음 문장 읽고 우리가 끊어읽기 하기로 했죠? 오케이. 아, 선생님 하나 빠져먹었구나. 그쵸. 여기에 이것도 마찬가지죠. 맞습니까? pick이 무슨 뜻이에요? pick up 또는 pick. 집어오다. 이런 뜻이죠. 줍다, 짓다. 그러니까 무슨 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스팟 만났으니까 이렇게 돼야 되겠죠. 밑에가. 그렇습니까? 오케이. 두 문장을 한 줄에다 해놨네요. 오케이. 두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I throw a stick. Spot picks it up. 오케이. 그래서 I throw. 나는 뭐 한다? 나는 던진다.
다음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외초 무엇을 막대기를 막대기 셀수 있죠. 있는데 이 문장 앞에 막대기 나온 적 있어요? 이 앞에 없죠. 처음 나왔는데 한 개니까 뭘 쓴다? 어를 쓴 거죠. 오케이. 그래서 나는 막대기를 던진다라는 문장이죠. 저는 막대기를 던져요. I throw a stick. 그래서 spot picks it up. 누가 spot이 뭐 한다? pick up 한다. 무엇을? 그것을.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스팟이 무엇을? 그것을 뭐 한다? 픽업 한다. 픽스업 한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bring, spot brings it back이죠. 누가 스팟이 뭐 한다? brings 한다. 이 말이죠. 되가져온다. 이 말이에요. 무엇을? 그것을. 됐습니까? 스팟이 it을 brings back 합니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스팟이 그것을 다시 가져옵니다. Spot brings it back. 다시 가져옵니다. 가져옵니다. 그다음 I throw. 또 나는 뭐 한다? 나는 던진다. 난 던진다 했으니까 무엇을?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 와야 되겠죠? 무엇을? The stick. 그 막대기를. Again,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라는 질문이죠. 나는 그 막대기를 던지는데 어떻게 던져요? 그렇죠. 다시 던진 말. 그러니까 I throw the stick. 여기에 더가 붙어 있는 이유. 아까는 어였는데, 아까는 어 스틱이었는데, 이번엔 왜더 스틱일까? 더는 어떨 때 쓴다? 앞에 말했던 것과 동일한 것을 다시 얘기할 때. 한 개든 여러 개든 상관없어. 만약에 여러 개였으면 더 스틱스 할 수도 있어. 더 뒤엔 여러 개가 올 수도 있습니다. 더는 개수와는 상관없이 앞에 나왔던 걸 다시 얘기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저는 그 막대기를 다시 던집니다. I throw the stick again. 오케이. Spot brings it back이죠. 누가? Spot이 무엇을? 그것을 brings back 합니다. 뭐 합니다? 되, 가져, 옵니다. Again, 어떻게? 다시. 다시 그것을 다시 되, 가져, 옵니다. I throw. 나는 뭐 하죠? throw 하죠? 무엇을? The stick. 아까 말했던 그 막대기를.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그렇죠. 어떻게? 어떻게? 매우 멀리 있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여기에 우리말스럽게 쓰는 건 선생님이 뭐 생략할 때도 있는데 여러분들은 썼죠. 우리말스럽게 하면 나는 그 막대기를 매우 멀리 던집니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저는 던져요. I throw. 무엇을? The stick. 어떻게? Very far. 그렇습니까? 오케이. 엄청 멀리 던졌더니 누가? Spot이 뭐 한다? Does not return 한다. Spot이 Does not return 합니다. 돌아오지 않는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맞습니까? 스팟이 돌아오지 않아요. Spot does not return. 스팟이 되돌아온다는 뭐였더라? 그렇지. 맞습니까? Spot returns. 오케이. 그래서 I go. 내가 뭐합니까? 내가 간다. 말을 갑니다. 자, 여기 좀 어려운 거 있는데요. Look for가 뭐였어요? Look for. 찾다였죠? Look for him 하면 그를 찾다죠, 그쵸? 그를 찾다. 뭐뭐 하다시 앞에 to 붙었네. 몇 가지 뜻, 그쵸? 네 가지 뜻 중에 하나죠. 그래서 그를 찾는 것, 그를 찾기 위하여, 오, 그를 찾기 위한, 그를 찾아서 뭐뭐에서 그 중에 이게 제일 잘 어울리죠, 이 속에서는, 그쵸? 그래서 제가 갑니다. I go. 뭐 하기 위하여? To look for him 하기 위하여. 그를 찾기 위하여. 오케이. 제가 갑니다. I go. 안 돌아오니까 찾으러 가봐야 되겠죠. 왜 간다? To look for him 하기 위하여.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좋은데? Why?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좋은데. 내가 가는데 왜 간다? To look for him 하기 위하여.
오케이, 제가 갑니다. I go. 스팟을 찾아보기 위하여. Look for him. 가? 오케이, 그랬더니 스팟 does not have. 누가? 스팟이 does not have. 어떻다? 갖고 있지? 않다. 무엇을? The stick. 그 막대기를. 스팟은 막대기를 갖고 있지 않죠? But 그러나 he meets 그는 만난다. Whom에 대한 대답이죠. 누구를? A new friend 새 친구를. 여기에 어가 붙어 있어야 되는 두 가지 이유. 첫 번째, friend가 몇 마리다? 한 마리죠. 그래서 두 번째, 이 앞에 friend 나왔어요? 처음 나왔어요? 처음 나왔죠. 그두 가지 이유로 어렸을 때 나왔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스팟은 막대기를 갖고 있지 않지만, spot does not have the stick. 그는 새로운 친구를 만나고 있습니다. He meets a new friend. 자, 그러면 얘들을 한번 여러분들 학습하라고 했으니까 살펴보도록 합니다. 슬라이드 말고 다른 방식으로 가자. 아이고야, 엉뚱한 걸 눌렀구나. 이거 아닌데. 이 걸려있구나. 오케이, 그래서 영어 문장 한번 가볼까요? I like. 그 외에 스팟 것들은 다 없어졌습니다. 저는 좋아해요. I like 무엇을? 저 play with spot 어디서? In the park 언제? In the afternoon. I like to play with Spot in the park in the afternoon. 그래서 누가 뭐 한대요? I throws야, I throw야. 그렇죠. I throw what? 그렇지. 처음 나왔지. A stick. 그니까 그 다음에 누가? 스팟이 뭐 한다? 그렇지. 픽이에요. 픽스에요. 그렇죠. 픽스 it up. 그렇죠. 없는 거. 그래서 제가 던져요. I throw 무엇을? A stick. 그래서 누가 뭐 한다? 스팟이 그것을 집어옵니다. Spot picks it up. 뭐라고요? Spot picks it up. I throw a stick. Spot picks it up. I throw a stick. 오케이. 그래서 Spot이 그것을 다시 가져온다. Is it 그렇지? 그렇습니까? Spot이 그것을 되가져옵니다. Spot brings it back. Spot brings it back. 오케이. 그래서 아이가 throw 한다. 무엇을? The stick을. 아까 나왔던 거 다시 얘기하니까. 그쵸? Again. 아, I throw the stick again. 제가 던집니다. I throw. 무엇을? 어떻게? I throw the stick again. I throw the stick again. 계속해서. Spot. Rings. 아이고. 그렇죠. 오케이. Again. 이상하게 전번에 적었는데 이번엔 이상하게 안 적을 수 있죠? 됐습니까? 스팟이 그것을 다시 한번더 가져옵니다. Spot brings it back again. 이게 좀 이상하죠? 좀 걸릴 거야. Spot brings it back again. 오케이. 그래서 이제 누가 뭐예요? I got throw 하죠. 무엇을? The stick을. 어떻게? 그렇죠. Very far. 맞습니까? 제가 그 막대기를 던집니다. I throw the stick. 어떻게? Very far. I throw the stick very far. 끊어 이렇게 표시해도 마땅하네? 오케이. 그 다음에
Spot 이 되돌아오지 않아요. Spot does not return. Spot does not return. 그래서 누가 뭐예요? I go where? Look for. 그렇죠. 그렇습니다. 제가 갑니다. I go where? To look for him 하기 위하여. I go to look for him. I go to look for him. 오케이. 그래서 그렇지. 좋습니다. 오케이. 스팟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무엇을? 그러나 그는 만납니다. 누구를? Spot does not have the stick, but he meets a new friend. Okay. 이렇게 모았고요. 그 다음 할 거. 그래서 이거 통문장 시험 한 번 더 준비해 주시고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추측했는 거랑 보자. 됐어. 그러면 먼저 읽는 것부터 수업하겠습니다. 자, Reading Body 2-7 Story 1. 대화인 것 같아요. 남자아이와 여자아이가 대화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여자아이는 어느 나라 사람인 것 같아? 미국 사람인 것 같아? 남자아이 한국 사람인 것 같다. 여자는 미국 아이고 남자는 한국 사람인 것 같다. 읽어보겠습니다. 여자아이가 먼저 얘기합니다. 그쵸? 여자아이가 뭐라 그래요? Okay. It's on March 14th. 따라해볼까요? 14th. Okay. 그랬더니 여자애가 에피소드 잘 들어봤어요? 얘 뭐라고 하던가요? 오케이, 따라해볼까요? Celebrate. Celebrate. 오케이, 여기까지 소리가 뭐겠어요? Seller죠, seller. Seller. 그 다음에 얘는 Celebrate. Celebrate. 아, Celebrate. 이렇게 생겼죠? Seller. Seller. But. 그 다음에 A가 A 소리가 Bray. Bray. A가 A도 아니고, O도 아니고, R도 아니고, A. 이 한글로 쓰면 celebrate, celebrate, celebrate 뜻이 뭐든가요? 축하하다죠, 축하하다, 축하하다, celebrate 축하하다. 오케이, 그래서 여자 남자애가 다시 한번 뭐라 그런다고? How do people celebrate it? 그럼 일단 it이 뭐 대신 왔는지 얘기해 주세요. 됐습니까? 계속해서 여자애가 뭐라 그래요? Okay, 이렇게 얘기하네요. 그랬더니 남자애가 뭐래요? Okay. 됐습니까? 그래서 대화의 주제는 뭔 것 같아요?
대화의 주제는 발렌타인데이와 와이프데이인 것 같다. 그래서 여자애는 어느 나라 사람인 것 같아? 한국 사람이고 남자애는 미국 사람인 것 같죠?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한국과 코리아와 유나이티드 스테이츠의 디퍼런트한 점을 얘기하고 있죠? 디퍼런트 어떤 그렇죠? 다른 점, 차이점을 얘기하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쭉 봤더니 알겠나요? 오케이. 그래서 한번더 읽기 연습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시 뭐 대신 왔는지 얘기해 주셔야 돼요. 맞습니까? 오케이. 읽기 여기서 연습하겠습니다. Do you have white day in the United States? White day? What's that? It's like Valentine's Day. But it's on March 14th. How do people celebrate it? In Korea, only girls give boys chocolate on Valentine's Day. And only boys give girls candy on White Day. Interesting. In the United States, boys and girls give each other chocolate on Valentine's Day. Yes입니다. 그래서 is는 뭐 대신 온것 같아요? Valentine's Day 대신 온것 같아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거를 읽었으면 코리아와 유나이티드 스테이츠의 차이점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차이점을 설명해 주세요.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언제? 화이트데이 때? 미국은? 아, 발렌타인데이 때. 지민이 발렌타인데이 때뭐 줘보고 이런 적 별로 없구나. 그렇구나. 잘 모르는구나. 오케이. 그러니까, 아, 그리고 뭐 그나저나 발렌타인데이는 몇월 며칠인지 알아요? 2월 14일이에요. 그러니까 발렌타인데이는 2월 14일이고, 화이트데이는 언제래요? 3월 14일이라고 나와있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미국에는 화이트 데이가 있다 없다? 어디를 보면 알수 있어요. 얘가 이르죠. 그렇죠? Do you have white 여자애가 Do you have white day in the United States라고 물었더니 남자애가 뭐래요? White day? What's that? 이거나. 그래서 좀 남자애는 white day를 안다 모른다? 모르죠.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여자애가 화이트데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그렇죠? 화이트데이의 첫 번째 설명. 첫 번째 설명은 그것은 뭐와 비슷하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is 뭐 대신 왔어요? 첫 번째 is 뭐 대신 왔어요? 그렇죠. 화이트데이 대신 왔죠. White day is like Valentine's Day. 화이트데이는 발렌타인데이하고 비슷하다고 얘기한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 is 뭐 대신 왔어요? 그래서 White Day. 그러니까 여기 but이 왔으니까 뭐랑 비슷하긴 하지만 발렌타인데이와 비슷하긴 하지만 날짜가 다르다고 얘기한 거죠. 3월 14일이야. 발렌타인데이는 2월이 영어로 뭐더라? 그렇죠. February 14th란 말이죠. Valentine's Day is on February. 오케이. 마치의 한달 전이 뭐예요? 마치의 한달 전이 그렇죠. February죠. 오케이, 그래서 발렌타인데이는 발렌타인데이 is on February 14th. 2월 14일이야. But White Day is on March 14th. 3월 14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오케이, 그러면 당연히 How do people celebrate it? 사람들이 어떻게 축하하냐고 했죠? 그렇죠? 그러면 is는 뭐 대신 왔겠어요? 그렇죠. 발렌타인데이가 아니고 White Day 대신 온 거죠. 그렇죠? 어떤 식으로 화이트데이를 축하합니까? 기념합니까? 라고 했더니
쭉 설명하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 됐습니까?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 얘는 어떻대요? 신기하다 그러죠. 흥미롭구나. 그러고 나서 미국에서는 이런 식으로 하는데 라고 쭉 얘기하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3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Do you have white day in the United States? 화이트데이? What's that? It's like Valentine's Day, but it's on March 14th. How do people celebrate it? In Korea, only girls give boys chocolate on Valentine's Day. 'Only boys give girls candy on White Day.' 'Interesting. In the United States, boys and girls give each other chocolate on Valentine's Day.' 됐습니까? 그러면 한국에서 발렌타인데이는 누구한테 뭐 하는 날이다? 그렇죠. 여자가 남자애들한테 초콜릿을 주는 날이고, 여자 며칠이다? January 14th다. 2월 14일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미국에서는 발렌타인데이가 몇월 며칠이고, February 14th. 2월 14일이고,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주는 날이다? 남자와 여자가 서로에게 초콜릿을 주는 날이다. 미국에는 화이트데이가 없다. 그렇습니까? 한국에서 화이트데이는 March 14th, 3월 14일이고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주는 날이다? 그렇죠. 여자가 남자에게 사탕을 주는 날이죠. 그렇습니까? 아무래도 사탕 만드는 회사가 만드는 날인 것 같아요. 그렇죠. 초콜릿만 팔리니까 배 아파서.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몇 군데다가 선생님이 이제 7을 할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선생님이 쭉 색칠하는 거 봤죠? 그렇죠? 뭐에다 색칠했어요? 그렇죠. 하다시에다가 다 색칠해 놨죠. 그렇죠? 근데 조금 다른 종류의 하다시에다가 또 다른 색칠해 놨어요. 오케이. 그래서 두 군데다가 선생님이 오렌지색 밑줄을 걷는데 이두 녀석은 무슨 공통점이 있죠? 뭘 만들고 있다? 그렇죠. 물어보는 말을 만들고 있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너는 갖고 있다부터 생각해볼까요? 넌 갖고 있다는 뭐예요? 너는 갖고 있다. 그렇죠. You have죠. 근데 넌 갖고 있니? 하려니까? Do you have? 그렇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축하한다도 해볼까요? 사람들이 축하한다는 뭐예요? 사람들이 축하한다. 그렇죠. People celebrate죠. 근데 사람들이 축하하니? 하고 싶으니까? Do people celebrate 하는 거죠. 사람들이 축하합니다. People celebrate. 사람들이 축하하니? Do people celebrate.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does나 아니면 하다시에 s부터 있는 게 있나요? 어디 있나요? does나 아니면 하다시에 s부터 있는 거 어디 있나요? 더즈가 어디 있거나 아니면 하다시에 S 붙어 있는 거 어디 있나요? 하나도 없죠. 하나도 없는 이유를 이번에 선생님 형광펜으로 표시해 볼게요. 표시했어요. 그쵸? 왜 do나 does가, 아이 뭐야, does가 왜 없는지 알겠습니까? 하다시에 s 붙은 게왜 없는지 알겠습니까? 오케이. you니까
그렇죠? 하다시에 S를 붙이지 않고 더즈를 쓰지도 않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에 people 앞만 길어봤자 그렇죠? they죠 그렇죠? 그 다음에 girl only girls인데 girls 앞만 길어봤자 girl이면 she죠 the girl이나 girl이면 한 명이니까 she죠 그렇죠? 근데 girls니까 앞만 길어봤자 they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럼 boys 앞만 길어봤자 they죠 그렇죠? 그 다음에 boys and girls 앞만 길어봤자 그러니까 they give do they celebrate do you have 하고 있는 거죠 이해됩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번에는 끊어읽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단어부터 잠깐 살펴보면요. 오케이. The United States. 선생님이 가르쳐줬죠? The United States. 뭐든가요? 그렇죠. 미국이죠. 미국. 그 다음에, on March 14th도 단어장에 나와있죠? on March 14th. 그냥 March 14th 하면 3월 14일. 무엇이야? 근데 on March 14th 하니까 what이 아니고 뭐가 됐다? 뭐가 됐다? when으로 바뀌는 거죠. 언제? 3월 14일에. 됐습니까? on이 붙어 있으면 무슨 무슨 날에? on my birthday 한번 보겠어요. on my birthday. 그렇죠. 언제가 되는 거죠. 언제 내 생일날에? on Christmas day 하면 언제 크리스마스 날에? 그래서 on이 붙고 뒤에 무슨 무슨 날이 나오면 무슨 무슨 날에라는 when이 됩니다. 언제. 그러니까 선생님이 저 날짜에다 오늘 붙이는 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무슨 무슨 날에 언제 내 생일날에 on my birthday 그냥 my birthday가 아니고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고 싶으면 무슨 무슨 날에 할때뭘 붙인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이런 것도 단어장에 있었고요 또그 다음에 이런 것도 단어장에 있었죠 그렇죠 celebrate 뜻은 축하하다죠 축하하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career 그 다음 only도 있었던 것 같은데 only의 뜻은 오직 됐습니까? 오직 단지 뭐 하나밖에 없는 이런 뜻도 있어요 only 하나밖에 없는 오직 단지 뭐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interesting 또 가르친 것 같은데 interesting의 뜻은 흥미로운 재미있는 어떤 시죠? 됐습니까? it is가 생략됐어요 앞에 it is interesting 그거 참 재미있구나 됐습니까? It is interesting. 그 다음에 each other도 가르쳐 준것 같아 당했다 그렇죠? each other 뭐든가요? 그렇죠? 서로 서로 이 말이죠 서로 서로 됐습니까? 둘 사이에 서로 서로 할땐 each other 됐습니까? 이런 것들 단어들이 나왔던 것 같고요. 끊어읽기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누가 뭐 한다부터 찾는 거죠 그렇죠? 근데 첫 문장은 묻는 말이니까 누가 뭐 하니겠네요? 누가 뭐 하니? Do you have? 그 다음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Do you have? 넌 갖고 있냐 그랬잖아 그쵸 그 뒤에 뭘 붙이는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을 했어 그치 what이 오는 거죠 무엇을 why today를 너는 갖고 있냐 Do you have? 무엇을 why today를 그 다음에 in the United States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그렇죠.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어디에? 미국. 자, 이번엔 in이 붙으면, 자, 어떤 장소 앞에 win이 붙어 있으면 뭐가 된다? where가 된다. 됐습니까? 어떤 넓은 장소를 나타내는 말 앞에 in이 붙으면 어디에? 미국에가 되겠죠, 지금은. 미국에. Do you have? 너희들 갖고 있냐? 뭘 갖고 있냐? White Day를. 어디에? In the United States. 미국에 White Day를 너희들 갖고. 우리말스럽게 하면 미국에 White Day가 있냐? 라고 묻는 거죠.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White Day? White Day라고 뭔지 모르는 분위기죠. 그렇죠? 그 다음에 What's that? That은 뭐 대신 왔어요? 그렇죠. What's White Day? White Day가 뭔데? 이런 거죠. 그렇습니까? 그게 뭔데? What's that? What is White Day? 말이죠. What is White Day? 그랬더니 그것은 어떻다? It's like Valentine's Day. 자, Valentine's Day는 뭔지 알아요? Valentine Day죠. 근데 like가 붙으니까 어떤 시가 됐네요. 어떤 White Day, 아니 Valentine Day 같은 어떤 Valentine Day 같은 어떤 시 앞에 뭐 있어요?
저 비동사 있죠? 그러니까 어떤이 뭐 되고 있습니까? 어떻다 됐으니까 그것은 어떻다 발렌타인데이 같다. 그래서 is 뭐 대신 왔더라. 그렇죠. White day. 이 문장은 White day is like Valentine's day. 이 뜻이고, White day는 Valentine's day 같다. 비슷하다. 어떻다? 비슷하다. Valentine's day와 비슷하다. 좋습니다. 자, 여기에 like는 절대로 무슨 뜻이 아니다. 그렇죠. 좋아하다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여기에 be 하다시가 있죠. be 동사가 있죠. 그러니까 하다시 잡이 뺏겼으니까 얘는 좋아하다가 될 수가 없어요. 어떤 발렌타인 데이 같은 어떤 시 앞에 얘랑 비 동사랑 합쳐지니까 발렌타인 데이 같다라는 하다시가 되는 거죠. 그것은 발렌타인 데이 같다.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이걸 응용해서 너는 니네 엄마 같다. 이렇게 하면 누구는 너는 어떤 이다? Your mom 같은 이다. 너랑 니네 엄마랑 닮았어. 이런 얘기죠. 근데 이걸 빼니까 무슨 뜻이 돼버려요? 너는 너의 엄마를? 그렇죠. like가 다시 하다시가 된 거죠. 됐습니까? 이런 장난을 칠 수도 있겠네요. You are like your mom. You like your mom. 됐습니다. 오케이. 그런 다음에 but it. 그러나 누가 뭐 한다? White day가 있다. 언제 있다? 3월 14일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en에 대한 대답이죠. 아, okay, but it's on March 14th. 그것은 3월 14일에 있다. 나머지 끊어읽기는 다음 시간에 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선생님이 나머지 숙제도 쭉낸거 있어요. 이 단어 이제 클래스 카드에 넣어놨으니까 단어도 읽으시고요. 오케이, okay, 숙제 그대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겠습니다.